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네. 많은 분들이 뭐 시장 다 잘 보고 계시네요. 삼전이 치솟고 대부분 바이오는 하락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오늘 하루는 반대의 모습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어쨌든 대형주 중에서 삼전,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덕분에 코스피는 현재 플러스권의 움직임으로 동시효과의 상황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일전 전략을 좀 가보겠습니다. 팀장님,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말이죠. 어쨌든 우려의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고 지금 뭐 또 미중 무역 분쟁 얘기 나오면 또 어떻게 될 거냐. 제일 궁금한 건 어쨌든 간에 시장은 두려움을 등에 업고 안 올라가죠. 증식 여건은 안 돼? 안 돼요? 좀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종목이 좀 움직이면 오히려 이런 시장이 또 편하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좀 올라갔던 거는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다가 2% 넘게 급등을 해면서 이제 지수는 그만큼 좀 올라간 건데 그걸 제외해버리면 뭐 그냥 보합인 거죠. 시장 자체에 그래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 이게 지난주에도 계속 그래왔고 예. 그 전주에도 그랬고 한 3, 4주 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4월 20일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900포인트 넘어선 이후에 거의 왔다 갔다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밸류도 높고 미국 분쟁도 이슈도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미국은 빠지다가 최근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많아서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서 그럼 이번 주에 뭘 봐야 되냐? 네. 아니 그 전에 오늘 미국 증시 시간의 선물 같은 경우가 그 아침 딱 시작할 때만 해도 한 0.2% 0.3% 정도 상승 센 거네요. 상승 출발을 하다가 네. 좀 이렇게 하면서 쭉 올라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갔어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다른 요인이 있다기보다는 파월 연준장이 또 뭐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뭐 2차 팬데믹만 없으면 뭐 연말 정도에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기에 들어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연말 정도에 회복기에 들어선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V자가 아니라 그것도 또 U자도 아니고 살짝 늘어진 U자. 나이키라고 그렇죠. 표현을 최재원 연구원이 하더라고요. 그런 네. 식으로 조금은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코멘트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지고 모든 걸 다 한대. 경기 회복된대. 아.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 네. 그냥 경기 회복된대라고 네.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저는 CNBC 쪽에 그 헤드라인을 봤더니 파월 연준 의장이 탑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30% 정도 부진하겠지만 그래도 혼란은 없어. 이거를 딱 뭐라 그럴까요? 헤드라인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연준이 모든 걸 다 할 거야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거기다가 이제 뭐 처음으로 또 뭐 재정 정책에 관련돼서 좀 추가적인 재정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긴, 예, 재정 정책 하려면 연준이 돈 좀 많이 풀어줘야죠. 그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번 주에 좀 보면 우연찮게 네. 그 지난번에 그 재정 정책이랑 뭐 여러 가지 돈 풀었던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19일 날 그 미 상원에서 청문회가 있어요. 파월 연준의장이랑 무르진 회원이랑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이번 주에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19일 날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 있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뭐 이거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에 영향을 줬니 어쩌니 이게 얼마만큼 영향을 줬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할 거니 말 거니 뭐 이런 것들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1일 날 이제 목요일 날은 그 파월 연준의장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랑 더불어서 호스트가 돼가지고 네. 그 연준과의 대화 같은 이제 그 코멘트가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계라든지 경제가 어떻게 피해를 받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들이 상당히 시장의 변화를 줄 것 같고요. 기대가 더 높을 것 같긴 해요. 기대와 우려가 높죠. 지난번에 파월 연준의장 발언 때문에 빠졌으니까 그쵸. 그걸 또 시장이 어떻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때 당시의 투자 심리에 따라서 바뀌는 그러니까 보는 것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1일부터 그 양회 그때 정협부터 시작되지만 시장에서 관심 있는 거는 21일날 전인대 시작하는 거 시작할 때 보통 리커창 총리가 전년도 리뷰와 올해
전망을 발표를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GDP 성장률 자체를 크게 하향 조정하거나 네. 여러 가지 이제 아니면 GDP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올해가 또 샤오캉 시대거든요. 첫 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GDP 성장률을 좀 낮춰서라도 발표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데가 어디냐면 소비. 네네. 그 소비 진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현재 그 기대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인프라 투자 네. 대규모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거기서 논의가 되고 발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또 기대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 번째가 뭐냐면 이번 주에 타겟이나 소비 뭐, 쪽이네요. 예. 이번 주에 거의 화요일부터 쭉쭉쭉쭉 그 소비 관련주들 되게 큰 회사들이 하나둘씩 실적 발표들이 좀 즐비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실적이 나쁘게 나오겠지. 당연히 나오고 그렇겠죠. 근데 네. 타겟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월마트와 대항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쪽, 온라인 쪽의 매출의 사업 분야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곳이거든요. 월마트하고 타겟이. 네. 이제 그네들이 그 과연 이제 관련된 산업 분야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로 지금 언택트 해가지고 플랫폼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실적이.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 나올 타겟도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지. 그렇죠. 타겟이나 이제 월마트나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홈디포라든지 뭐 상당히 많은 그 소매 유통 회사들이 좀 실적 네. 발표가 있는데 얘네들이 실적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다음에 일부 사업 분야들 온라인과 관련된 것들이 얼마만큼의 더 성장을 했는지가 관건이고 그쵸.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얘네들이 언급을 하는지 여부 이 부분도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네네네. 이 흐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은 이 세 가지가 가장 관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죠. 네, 네. 그렇죠. 예. 물론 또 하나가 있죠. 미중 무역 분쟁. 어쩌고 저쩌고 자기네들끼리 뭐 싸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변화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지금은 왜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여기서 만약에 관세 부과를 해 버리거나 이래 버리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아, 아직 몸싸움은 안 된다라는 말씀, 그 할래 할 수가 없구나라는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만약에 근데 네. 이제 또 하나가 지금 트럼프가 뭘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그 중국에서 홍콩으로 수출한다면 홍콩에서 미국으로 이제 가고 홍콩 그 중국에서 캐나다로 수출해서 거기 창고에 쌓아놨다가 거기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럼 캐나다에서 도착하는 거죠? 어 예, 그렇죠. 그렇죠. 캐나다에서 수출하는 네, 거죠. 네네. 이게 중국에서는 캐나다로 수출하고 그다음에 베트남으로 가서 베트남에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관세 부과한 것들이 있잖습니까? 네, 네. 그 회피를 하나둘씩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조만간에 또 그거에 관련된 막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관련된 것들을 또 얘기한다고 하니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대선까지는 계속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팀장님 1900선 근처 그리고 코스닥은 일단 전고점을 그러니까 연중 고점을 넘기는 그런 상황에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런 얘기들로 눌릴 수 있다는 거죠. 올라갈 요인들이 그리 많지가 않죠. 그렇다고 밑에서 밑에 빠지면 또 수급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그냥 막힌 상황에서 계속 옆으로 형부하는 그 변동성이 크니까 그 폭이 좀 더 커질 수는 있고 네. 뭐 그런 거죠 지금. 그렇게 된다면 아까 좀 질문하셨는데 지수 관련 ETF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셨거든요. 지수는 박스권이네요. 그렇죠. 지수 관련 ETF를 그렇죠. 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종목 상담은 안 하는 거라서. 네. 그러면 팀장님은 지금 현재 종목의 흐름은 그날 그날 항상 달라질 그렇죠. 것이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떠한 이제 테마가 딱 잡히면 며칠 동안 쭉 같이 올라가거든요. 한 3, 4일은 가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모멘텀이 형성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따라다니면서 아니면 그냥 빠질 때 좋은 종목들 그냥 매수해도 좋은데 네. 안 빠지네요. 지수가. 네. 근데 못 올라가고 이런 그래서 좀 답답하실 수도 있고요. 아주 빠르게 지금 시장의 변화에 정말 빠르게 정말 정말 빠르게 적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을 타고 또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살펴보시면서 일단 지수가 움직이긴 쉽지가 않네요. 오늘 삼성전자가 움직여서 지수가 움직이긴 했는데 쉽지는 않다는 거는 이번 주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주간 이제 지역별 펀드 폴로를 네. 보면 네네. 이 북미 지역은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네요. 네. 예, 매 지난주에는 되게 컸고 지난주에 좀 적었지만 그다음에 이제 근데 우리 아시아 쪽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요. 이게 보면 이게 이제 글로벌 전체지만 아시아 쪽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뭐 이런 쪽은. 근데 지금 현재는 시장은 선진국 쪽에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는 있지만 그 규모는 제한된 가운데 위아래로 막혀 있는. 이러다가 악재 승계로 하나 나오면 크게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조심. 대신에 좀 크게 빠지면 또 자금 들어올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도 없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한 건 없어요. 예, 변한 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종목들의 흐름에 보다 주목하는 그런 상황들 계속 진행이 되겠네요. 마감 결과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마감 결과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코스피부터 좀 봐야겠네요. 0.4% 정도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맞죠? 8.9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현재 예, 1930 7.11포인트로 마감이 됐네요. 9.83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좀 눌렸습니다. 눌림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1.08포인트 정도의 하락으로 690.85포인트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요 지수를 보기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선물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좀 지수 등락이 코스피 쪽에서 나왔거든요. 제가 10시 30분 구간에 3,000계약 넘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왔다 쭉 매수로 돌아오면서 아 이거 현물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었는데 아무튼 좀 그런 흐름이 오늘 좀 지수 자체보다는 좀 삼성전자 얘기나 여러분들이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테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꽉꽉 채워서 했어요. 뭔 얘기가 우리 이렇게 많은지 정리는 잘 된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많이 퇴근하시네요. 팀장님도 이제 방송 마무리 하셔야죠. 감사합니다. 예, 내일 또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